자, 그래서 해리 뒤에 8인데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아, 미안, 해원이. 아, 깜짝 놀랐네. 뭐 배웠어요? 우리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같이 뭐뭐 하자는 것도 배웠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배웠고 뭐뭐 해달라는 것도 배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지금 이 표현은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고 뭐 하는 표현이다?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안이 뭔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오케이. 그래서 have fun의 뜻은 재미있게 보내. 영어스럽게 하면 가지다, 재미 이런 뜻인데, 재미를 가진다란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란 뜻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fun한 시간을 have 한다. have의 뜻이 뭐니까? 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let's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란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놀자. Let's play. 오케이. 그다음 하지 말라네요, 이번엔. Don't go outside. 좀. Don't go outside. 오케이. 그래서 go의 뜻은 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이번엔 don't. 아, 자, 모든 하다시 속에는 원래 하다란 뜻의 do가 숨어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don't는 지금 뭐의 줄임말이냐? do not의 줄임말이에요. 숨어있던 요 속에 숨어있던 얘를 꺼내서 not과 합쳐서 don't 만들었고요. don't 뒤에 하자씨가 오면 이번에는 뭐뭐 하지 마라라고 부탁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have fun. 그렇지. 그럼 우리 다 같이 나가자 하고 싶으면. Which let's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니까 let's go outside 하면 그건 또다 같이 나가자라는 얘긴데 여기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하고 있네. Don't go. 됐습니까? Don't go. Don't go. 왜요? 왜 웃지? Don't go. 가지 마라. 왜 웃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Don't go. Don't go outsid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오케이. sit의 뜻은 sit의 뜻은 앉다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Please는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도 된다고요? Sit down, please 해도 되고, please sit down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부탁하는 건데요. Please를 넣으면 어떤 부탁하는 게 되는 거다? 어떤 느낌?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공손하게 밖으로 나가자고 얘기하고 싶으면. 공손하게 제발 좀 밖에 나가주세요 하고 싶으면 Please go outside. 앉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앉지 마. 그렇지. Don't sit down. 우리 다 같이 앉자고 제안하고 싶으면 Let's sit down. 제발 우리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자고 부탁하고 공손하게 부탁하고 싶으면. 와우, 응용 잘하네요. Please have fun 하면 되겠죠. 좀 헷갈릴 만도 한데. 오. 계속해서.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자, 여기 중요한 거 얘기할 건데. 얘는 지금 일단 공손한 거니까. 요건 일단 없다 해도 상관없어. Be careful 하면 조심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냥 please be careful 하면 조심해주세요. 요런 느낌인데.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느낌만 달라졌을 뿐.
자, 근데 careful 해듯이 뭐야? 조심스러워. 오, 눈치채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물어볼지. 그럼 이건 무슨 시야? 어?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죠. 이런 말 붙일 수 있잖아.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조심하다가 아니야. 하다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하다시 내가 부탁할 때 하다시 써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줘야지 하다시의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게 누구라고? 무슨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하다시. 내가 비동사라 했지.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제발 좀 행복해지세요 하고 싶으면. 응. Happy 해야 되겠네. Happy의 뜻이 행복하다예요, 행복하니에요. 행복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행복해지세요라고 부탁하고 싶으면 be happy. Be happy. 오케이. 슬퍼지세요 하고 싶으면 be sad. Be sad. Sad의 뜻은 sad. 슬픈. 어떤 사람? 슬픈 사람. 그럼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그렇지.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Be happy. Don't be sad. Be happy. 슬퍼하지 마. 행복하게 되렴.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 주세요. 뭐다? Be careful.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부탁하는 말이 돼요. 하다시 만들어줄 때 be 동사 잊지 마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Okay, 야, 카드 게임 하지 마. Don't play cards. Don't play cards. Okay, 그래서 문장 쓰기 다 맞았고요. 단어 쓰기도 조심하다라는 하다시도 있는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조심합시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Let's watch out. Very good. Excellent. 다 맞았네요. Perfect. 좋습니다. 오늘 성취도